자, 그래서 1차에서 못해서 다시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Is she chubby? Is she chubby?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물음표를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고 She is 왜 묻는 느낌이 드는 게 이유이십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She is chubby의 뜻은 그렇다면 chubby의 뜻은 네, 그래서 이 글을 보니까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씨가 등장하네요. 됐습니까? 네, 만약에 그녀는 통통하지 않다 하고 싶으면 She isn't 아니 그녀는 통통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해보라고요. She isn't chubby 하면 그녀는 통통하지 않다가 될 거고요. 이런 걸 보고는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는 무슨 문이라고 할것 같아요? Is she chubby? Is she chubby 보고는 뭐라고 하겠어요? 의문문이라고 하겠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의문문은 she is를 is she, they are 같은 표현이 있다면 묻는 느낌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Are they? I am 같은 표현에다가 물음표 느낌으로 바꿀 수는 Am I? You are 같은 경우에는 Are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나 초비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Thin이죠. 그렇다면 tall의 반대말은 뭘까요? Short죠. Short. 유튜브 쇼츠. 짧은 동영상을 숄츠라고 하면서 나오죠. 네, 그래 톨의 반대말 숄츠 쓸수 있나요? 그리고 아까 스몰을 얘기하던데요. 스몰은 뭐 물론 또 뜻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몰의 반대말은 뭘것 같아요? 롱입니까? 뭐? 롱의 반대말은 숄트죠. 네, 긴이니까 짧은이 반대말이겠죠. 키 큰이 톨이고 토키 큰의 반대말은 키 작은이죠. 키 작은이 뭐예요? 그렇죠.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스몰의 뜻이 뭐야? 작은의 반대말은 큰이겠네. 큰 혹시 몰라요? 스몰의 반대말 당연히 빅이죠.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말일까 봐요. 오늘 날씨 콜드하네요. 콜드의 반대말은 하시겠죠 뭐. 됐습니까? 에이, 반대말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 물어봤더니, 뚱뚱하지 않네요. 제트. No, she isn't. She's thin. No, she isn't chubby. 제트. 띠네 뜻은? 마른, 날씬한, 얇은, 이런 뜻 아니던가요? 여기에 마른은 이때 마른이라는 뜻일 때 반대말이 젖은이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가 마른이란 말은 사람의 살이 찌지 않았을 때도 마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습기가 없을 때 젖지 않았을 때도 마른이라 하지만 여기서는 그녀는 말랐다라는 표현은 그녀는 습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지 않다라는 얘기하는 겁니까? She is not chubby. 그러니까 not chubby는 뭐가 되고 thin이 되고 not tall은 뭐가 되고 short가 되겠죠. 그렇죠? not young은 뭐가 되고 old가 되겠죠. 그렇다면 not happy는 뭘까요? angry? 행복한의 반대말은 화난 건가요? 슬픈 거죠. 오케이. 한글도 좀 잘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잘 하셨고요. 그 외에 다른 표현들 단어에서 살펴보면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단어에 있는 거다 나왔네요. 오케이. 단계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 아니 뭐야. 맞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씨의 14할 차례죠?